먼저 왔어. 오늘은 저의 강지훈의 마지막 촬영이에요. 지지고 못 갔던 우리 영지 선생님이랑 연애 씬을 마지막으로 강지훈, 오영지 선생님의 모자 씬이 끝납니다. 요번 우리 드라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찍고 싶어요. 농담이고요. 새록새록 그 영화 필름처럼 첫 촬영 날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촬영했던 것들, 배우들과의 추억, 또 우리 스태프분들과의 추억. 이 기억들을 좀 계속 이렇게 느끼고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일단 더 이상 우리 수환이 혜선 씨를 못 본다는 건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요, 우리 혜선 씨. 그리고 소원이 저에게 있다면 고혜선 씨가 드라마 끝나기 전에 저와 이상윤 씨에게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주시는 거를 듣고 싶네요. 한 번도 분명히 우리가 더 나이가 한두 살씩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혜선 씨는 저에게 오빠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강지훈, 야 동주야 맨날 이러셨는데 이제 드라마 끝났으니까 오빠라고 해. 알았어? 실감이 잘 안 나고 내일 돼봐야 좀 알 것 같아요. 네,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두운 면이 있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주 웃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주셔서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이 그렇게 좀 이끌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매일 밤을 많이 새면서 해서 좀 거의 이렇게 영혼이 나간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해서 사실 육체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동료 배우들이 으쌰으쌰 해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동주도 그렇지만 지은도 그렇고 재범 아빠도 그렇고 공영진 선배님 많은 분들, 많은 선배님들이 되게 활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게만 얘기했나? 동주랑 지은한테는 괴롭혀서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죠? 동주랑 지은한테는 괴롭혀서 미안한 마음이고 근데 이미 동주 지훈으로 좀 감정이 이입돼서 오빠라는 말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빠 얘기 듣고 싶으면 이름을 오빠로 바꿔! 그런 말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엔젤레이즈 끝나고도 또 앞으로 작품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안녕. 정말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 뒤로 오면서 아 드디어 해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마지막 날이 되고 이렇게 마지막 촬영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제 이 작품으로는 마지막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섭섭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체 재밌게 사람들하고 작업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엔젤 라이즈를 사랑을 갖고 봐주신 애청자 여러분 네, 그동안 많은 관심, 많은 격려, 많은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배우, 스태프 모두들 갖고 있는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름 잘 보내세요.
드릴게요. 눈 감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